그 남들이 그래요. 에로 보지 않고 만데 에로심만 보충해 달라 그거죠. 우리의 영화를 고칼로리 세계로 안내할 홍만대 감독님이 도착하셨습니다. 올라간다. 그때 다리 벌려. 에? 배우라면 노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감독이 누구냐. 너 시나리오 안 읽어봤어? 바꾼 거? 시나리오 바꿨는데 그 그대로 하라면 얘기해 지금? 내가 그거 보고 계약했어요 그러면? 야! 10년 전에 노출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10년 동안 아, 당신 뭐야 그거? 이게 누구 현장인데 여기 니 만들고 와 있는데 이거 섹시한 거야? 아니야! 플레이보이 할 때 촬영장 가잖아? 그럼 하루에 2시간밖에 촬영을 안 해. 우리나라 진짜 문제 너무 많은 거 같아. 과감하게 좀 베끼시죠? 뭘 베껴요? 애들 너무 좀 덜 베끼시는 거 같은데 감독님 오셨는데 그 저 엉덩이 나오는 부분 크게 사이즈 하나 좀 크게 좀 가면 안 되나요? 저 다 찍었어요. 아 좋아. 이 대표님이 현장 메이크업 세팅되면 자기가 좀 쓰겠다고 해가지고 뭘 찍어? 홍만대! 야, 나 사진 찍지 말라 우리 뒤지. 야, 에로 영화에 족보도 모르는 새끼들이 막 걱정되게 하니까 다 스타워의 컨텐츠나 만들어내는 거라고. 니들이 에로를 알아? 야 감독님 가족들이 이런 영화 찍는 거 알아요?